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박부열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 개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부터 4층까지는 3룸, 5층은 복층 테라스 구조로 나와 있네요. 여기는 3룸이 거실 사이즈가 정말 넓게 나와 있습니다. 집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넓은 집 찾는다고 하시면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 또한 이제 좀 있으면 개통 예정인 성포역까지도 도보로 충분히 걸어서 이동이 가능한 위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역세권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주차장 먼저 간단히 안내 드리고요,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1층에 필로티 구조로 나와 있고요. 당연히 100% 주차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겹주차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 빼고는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집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창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대가 앞쪽에 이 어린이 놀이터 공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평생 막힘 걱정도 없는 그런 조망권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안내해 드릴 현장은요, 사이즈가 넓게 나와 있는 3룸입니다. 거실창 앞에서 보시면요, 놀이터 뷰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평생 막힘 걱정도 없는 그런 현장이네요. 전실부터 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키크장 3칸으로 민트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제가 항상 화이트 색상을 많이 봤는데 민트 색상 신발장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색감이 굉장히 예쁘네요. 보니까 신발장 수납 공간도 보시는 것처럼 넓게 나와 있고요, 신발장 안에는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시기 편하게 하부 띄움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전실 벽면도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일가소등 스위치도 나와 있습니다. 중부는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불투명률도 나와 있네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오시면 바닥은 대리석 느낌의 광폭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도 이렇게 이쁘게 잘 나와 있고요, 주방도 상당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거실부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사이즈가 정말 넓게 나와 있습니다.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지금 2층인데요, 2층 앞에서 보시면은 뭐 막힘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앞쪽에 이렇게 놀이터 공원 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생 막힘이 걱정 없는 뷰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쪽 벽면이 소파홀 공간이고요, 소파 같은 경우는 뭐 5-6인용 소파 두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안마 의자도 하나 배치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파홀 공간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뒤편 아트홀 공간은 대형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거실 폭도 넓게 나와 있습니다. 거실 사이즈 넓은 거 찾는다고 하시면요, 여기 집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사이즈가 정말 넓게 나와 있습니다. 집이 전체적으로 넓은 거실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거실 천장도 우물형으로 나와 있어서 층고도 굉장히 높네요. 이렇게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뭐 안마의자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붙박이장으로 추가 짜셔서 수납 공간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주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방은 거실과 분리 형태 구조로 나와 있고요, 11자형 형태로 나와 있는데 동선이 굉장히 좋아요. 넓게 나와 있습니다. 주방의 안쪽에 쭉 들어와서 보시면은 환기창도 이렇게 크게 나와 있고요, 싱크볼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넓고 깊게 잘 빠져 있습니다. 상고 쿡탑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후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립식으로 히든 후드로 나와 있습니다. 주방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납 공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키 큰 장이 하나가 더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전자레인지랑 밥솥은 여기다 편하게 보관하시면 되고요. 상부장은 화이트 톤이고 아래 하부장 녹색 톤으로 나와 있는데 투톤의 색상도 굉장히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도 4인용 식탁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아일랜드 식탁도 사이즈가 크게 나와서 6인용으로 사용하셔도 될 정도로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도 이쪽에 두 칸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두 개 두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냉장고 자리도 상당히 넓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편에도 또 이런 벽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수납장 짜셔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작은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이지만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시기에 전혀 부족해 보이지 않는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책상하고 침대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 붙박이장까지 설치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넓게 나와 있는 첫 번째 방이었고요. 두 번째 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은 이렇게 방이 붙어 있고요.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안쪽에 베란다까지 나와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 작은 방보다 약간 더 넓게 나와 있어요. 벽지 색상은 파스텔 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 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셔도 전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베란다에는 위쪽에 이렇게 빨래 건조대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왼쪽 편에 보시면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에 환기창이 이렇게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아래쪽에 세탁기하고 건조기 위아래로 편하게 두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넓은 베란다 공간이었고요. 안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실이 정말 넓네요. 안방도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답게 넓은 방 사이즈 나와 있고요. 안방에는 뭐 붙박이장, 침대 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벽면에도 벽걸이 TV도 하나 설치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안방도 창문 열어서 한번 볼게요. 안방도 창문 열어서 앞에 뷰를 보시면은 거실과 마찬가지로 놀이터 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녀분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욕실로 한번 가볼게요. 부부욕실에는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장이 이렇게 플랫장으로 위아래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 세면대하고 양변기까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메인 욕실 한번 볼게요. 메인 욕실도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고요. 메인 욕실에는 샤워 파티션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옆에 코너 선반이 위아래로 두 개나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세면대에 위에 젠다이 선반이 나와 있는 모습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납장이 플랫장으로 두 개가 위아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거실 사이즈가 상당히 넓게 나와 있는 집을 안내해드렸어요. 거실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은 여기 현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 사이즈도 작지 않게 넓게 나와 있고요. 거실이 넓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시면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